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빵인 베이글에 대해 알아볼게. 베이글은 유대인 사회에서 비롯된 전통 음식으로 17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어. 20세기 초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의 도착과 함께 베이글은 미국에서부터 유명해졌어. 뉴욕에서는 베이글을 크림치즈와 함께 먹는 게 전통이야. 20세기 들어 베이글은 더욱 상업화되고 그 종류가 다양화되었지. 양파, 마늘,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치즈, 초콜릿 등의 다양한 토핑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어. 베이글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어.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해 한국의 갈릭 베이글처럼. 지금까지 베이글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너희들은 어떤 베이글이 제일 좋아? 댓글로 알려줘!